근데 얘가 아이니까 이름이 아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배우라던가 아니면은 연예인들 중에 아이란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짱을 붙여야 될 것 같아. 짱 아이짱. 자, 어쨌든 바하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영화배우 같은 그런 사람들. 자, 일단 바하라에서 이제 4대로 갑니다. 4대 4대 네, 아니 이상한 아이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 말고 아이가 얼마나 많아요. 예, 시노자키 아이도 있고 그라비아 아이돌 아이는 많죠. 근데 그 중에 하필 그 X를 찍으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다니. 뭐야, 4대 입구를 지키고 있던 녀석들이 없잖아. 괜히 없애고 했군. 쳇. 이렇게 문지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4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가는 길에도 역시나 아이템들을 다 털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하라에서 4대로. 그리고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 이쪽에는 총매랑 세이지 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총매는 필요 없고 그냥 아예 세이지는 필요 없고 총매만 딱 얻어서 가겠습니다. 저는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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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난난. 자, 여기가 아니야, 이쪽 말고 여기 근처인데 어디 숨어있지? 총매 상자, 총매 상자, 총매 상자가 이런데 어딘가 숨어있는데 설마 이 풀숲 아니고 뭐 어디 숨어있는거야? 자, 이 근처에 총매가 숨어있다고 하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 어디야? 어디지? 에이 필요없어, 갈래. 자, 총매 솔직히 지금 99개씩 있거든요. 그냥 가겠습니다. 아, 뒤에 있었어요? 진짜? 그냥 갑시다. 자, 요렇게 일단 4대로 들어왔습니다. 이 4대에서도 챙길 아이템이 꽤 많거든요. 유령 마을이군! 이런 곳에 집회 장소가 있긴 있는 거야? 아마도. 아마도? 그럼 잘 모른다는 말이야? 한심하군. 교주인 네가 교단 집회 장소도 모르다니. 그런데 4대 집안을 모두 찾아볼 수밖에 없겠군. 아, 그러면 자, 4대의 집안을 다 찾아봐라, 요런 말이 나오는데 이 4대에서는 아이템을 일단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아, 맞아.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고아원. 제일 중요한 건 고아원이야.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되고 고아원에 이게 나오나? 안 나오네. 고아원을 먼저 가겠습니다. 이벤트 같은 거 발생하기 전에 고아원부터 가자. 아, 중학교 때 하던 게임이에요? 오래됐죠, 이게. 지금 2000년도에 2000년도도 아니다. 2000년에 나왔으니까 17년 됐죠, 17년. 무기점 여기 아니고 좀 더 들어와야 되나? 여기서 올라가서 뺑글뺑글 돌아서 고아원 여기죠. 여기서 그 타이거 아저씨의 이벤트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노이 S 마이크, 미안하지만 빨리 나가주시오. 이렇게 흉흉한 시대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락날락하라는 것은 큰 실례라오. 이렇게 그노이가 그 타이거 마스크의 유지를 이어서 여기서 지원 같은 걸 해주고 있나봐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웨슬리와 캐서린밖에 남지 않았어요. 리나, 테오. 죽었나보다. 일전에 어디선가 이상한 복장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곧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라고요. 세상이 멸망한다니, 난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그리고 이 사람 벌써 2년이에요. 타이거 아저씨를 못 본지가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시는 걸까, 타이거 아저씨? 이것은 제가 어릴 적에 타이거 아저씨의 모습을 본다 만든 마스크랍니다. 왜인지 당신들에게 드리고 싶군요. 요렇게 타이거 마스크를 얻었습니다. 타이거 아저씨,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또 버려야 되네. 아, 진짜 무게의 노예가 됐네. 무게 무게 무게. 아니 또 뭐 버리냐? 하마티온 좀 버릴까 이거? 이 두 개만 버리자. 한 개. 어차피 480원짜리 아이템이니까 두 개 버리고. 자, 타이거 마스크, 이거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누더기 모자가 이게 스피드가 3이 떨어지고 크리율이 살짝 떨어지지만 배리어랑 방어력이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건 엘류어드나 텐지가 또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얻기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얻었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좀 털어봐야겠는데. 자, 이 마을에서 건질 게 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자, 요렇게 놨을 때
서클렛을 하나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장이 이쪽이니까 여길 거예요 아마. 요 근처일 것 같은데 이 뒤에 상자 있나? 어 여깄다. 냉기의 서클렛. 아 나 무게야. 아우 무게. 네 브라머님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무게 미치겠네. 아 나 진짜 이 냉기의 서클렛은 화속 데미지를 50%나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다 마력도 높네. 근데 자꾸 무게가 결국엔 그레이스틸 버려야겠어. 안되겠어. 자 그레이스틸을 버리겠습니다. 안써. 요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챙겨야 되는게 이 집 뒤 요 집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뒤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상자 에릭서랑 비조 요렇게 두 개 얻고 자 이렇게 주면은 이 마을에서 털거는 멘딩툴 제외가 다 털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여관에 가서 세이브 좀 하겠습니다. 저 세이브 안한지 좀 됐으니까 세이브를 안하면 불안해. 튕길까봐 세이브... 어? 뭐라고? 어 방은 많은데 이교를 믿는 사람은 잘 수 없다.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다. 어이구야. 그리고 그것도 없어. 상자도 상자도 없고 아니요 집신 못 얻었어요 아직. 자 일단 이 동네를 다 닥치는 데를 뒤져봐라 라고 했으니까 막 뒤지면서 비밀 통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밀 통로는 잠깐만 여관에서 아 오케이 어딘지 알았다. 아 돌아간 세이브 안 해줄까. 그러네요. 예전에 그 판사님이 떠오르네. 아 그 검사님이었나? 자 어쨌든 요 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된대요. 자 여기서 이 벽난로인가 설마? 아니고 여긴가? 여기도 아니고 어 비밀 입구를 발견했다. 아 침대 밑에네. 사대지부의 비밀 집회 장소 들어갈 준비 되었어? 라고 하는데 들어갑니다. 지금 모다든 아이템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간다. 어 설마 튕긴 거 아니지? 어두운 거지 그냥. 쳇! 마르틴에 있었던 녀석들이 알려줘서 모두 도망갔나 보군. 아니야. 뭐야 그럼 이것도 함정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 이것이 함정이든 뭐든 우선 방에 불이라도 켜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확인할 수도 없잖아. 깜깜하네. 쳇 너무 어둡잖아. 오랜만이군요 아이 아가씨. 너였군. 아 밝아졌다. 백발마인을 불리우는 아유 너무 빨리 나와. 뭐? 뭐야 저놈은. 오 다른 애들은 한 4등신쯤 되는데 얘 혼자만 6등신 캐릭터네. 악셀 루디 펠. 벌써 5년이 지났나요. 후훗 그때는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였는데 어느새 다 큰 어른이 되셨군요. 저도 아가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주가 되셨다는 것과 그리고 아가씨가 우리의 그리트 교단을 정리하신다는 것과 직접 마리튜니 지부를 습격하셨다는 것. 아 무기 도구점 집신 파는지 오케이. 어이 아이 저 희꾸무리한 해적같이 생긴 녀석 뭐하는 녀석이야? 너와 아는 사이야? 이제는 영상으로 아유 무슨 영상이지 그게? 이제는 베어만의 신복 악셀 루디 펠 교단에선 그를 백발마인 악셀 또는 천명검사 펠이라고 부르지. 진행도는 한 50%? 된 것 같아요. 베어원의 신복? 그럼 저기잖아. 아가씨가 마르튀니를 습격하셨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직접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가씨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할 수 없이 저는 이 검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검을 뽑으면 어떻게 끝을 내는지 아가씨께서도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성화령을 두고 물러나 주십시오. 지금 협박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협박하는 겁니다. 아가씨와 싸우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겠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 아가씨, 잘 생각하십시오. 전 언제까지나 아가, 아니, 교주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성화령을 두고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선대 교주의 뜻을 이어받아서 썩어가는 교단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군요. 그럼 칼을 뽑겠습니다. 악셀, 나와 싸우는 건 그리트 교에 대해 배교하는 행위이고 배신자는 살아있는 채로 창자를 꺼내 나무에 감는 형벌에 처한다. 잊진 않았겠지. 후후, 이번에 교주님의 협박입니까? 저는 무슨 형벌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전 이미 배어머님께 충성을 다짐한 몸. 한 가지만 더. 무엇입니까? 배어머는 어디? 유감이지만 그 질문은 답해드릴 수 없군요. 그럼 지금 너를 즉시 심판하겠다. 만약 제가 지게 된다면 저의 이름을 걸고서 죽기 전에 교주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기게 된다면 교주님의 시신을 특별히 빙옥 유리관 속에 안치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영원히. 뭐야?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이것은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아. 이 약속은 백발마인이란 제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얘도 변태 아니야? 이 게임 변태 캐릭터가 왜 이렇게 많을까? 자이언트 브랜드 이슈. 일단은 바로 쇼크웨이브를 써도 될까? 쇼크웨이브를 여기다 걸고 속도가 빨라가지고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제대로 들어간 거 맞나? 어 들어갔네. 오케이. 그러면은 시즌 방어 살을 애는 검? 이런 거지 같은 놈 뭐야 갑자기. 아까까지 말해 되게 정중하더니 갑자기 말투가 왜 저래. 붙잡는다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아.. 여기서는 스톤 스파이크를 아이한테 쓰고 아이를 일부러 때리고 이걸로 아이를 빡치게 해서 성화령 창현경. 와 데미지 봐. 흑 이것이 성화령. 흑 가 강해지셨군요 아가씨. 아가씨 가 강해지셨군요. 시간이 없어. 제 이름을 건 약속 지키겠습니다. 페어머의 신복인 저는 항상 그분의 옆을 지키면서 항상 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느끼게 된 것인데 근래에 들어서 배어머님은 꼭 어떠한 사람의 지시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저의 느낌으로는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못 봤나?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니 그분의 사생활까지는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매일 배어머님과 함께 교단에 오를 때 하루하루 무언가 달라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배어머님께서 몇 주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대재앙이 내릴 것이다. 우리 그리트 교만은 이 대재앙을 피해가야만 한다. 그 의미는? 죄송합니다, 주교님. 배어머님 말씀하신 대재앙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배어머님의 신복이라고 해도 배어머님은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배어머니의 행방은? 배어머님은 교주님께서 교단을 정리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곧장 공화국 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어디로 말씀 안 하셨지만 공화국에 도착했다는 전문을 받았으니 지금쯤 공화국 깊숙한 곳에 정착해 계실 겁니다. 아베스타 제2건? 어 뭐야 죽이거나 막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네? 뭐 뒷얘기가 안 나와. 뭐 잘가게 사유나라 막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죽였다 아니면 털썩 막 그런 거라 좀 나오지. 저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잖아 뭔가. 자 아무튼 무기점에 가가지고 집신을 혹시 파는지만 딱 보고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자 나가는 길에 아 무기점이 또 위쪽에 있어 귀찮게. 맹스크 악티러스 맹스크 그죠.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계략이 많은 녀석이죠. 근데 아마 여기서 집신 안 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고 무기를 산다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보이긴 한다. 브리간딘이라던가 뭔가 되게 좋아 보인다. 어쨌든 일단 여기는 그냥 가고 그리고 도구점에 한번 갔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구점도 지상에 있네? 이 위쪽에? 도구점 여기서 한번 아이템을 봅니다. 슬리퍼 27,000원짜리 야 속도 빠르다. 이거를 살까 말까. 근데 이 게임은 아이템을 한번 사면 팔지를 못하니까 속도가 지금 CG가 40이 올라가는데 좋긴 좋은데 나중에 나올 그거를 생각하면은 집신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사지 말자. 지금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 편은 아니니까. 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끝났으니까 바라로 갑시다. 바라로 가자. 바라로 가다가 마르티니로 갈 거예요. 바로 갈 순 없나? 바라 마르티니로 바로는 안 가지네.
바하라로 일단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동만 하면 끝나요. 바하라 갔다가 마르튜니로 한번 가봅니다. 이제 우리 엘리워드랑 마리아의 챕터가 될 건데 어쨌든 마르튜니. 아이가 끼고 있는 신발이 시잔. 오,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파피루스. 오, 괜찮은데? CG가 더 세니까 이게 좋겠구나. 이거를 파피루스를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레더 부츠를 신기고. 괜찮네. 근데 뭔가 기분이 찝찝하다. 뺏는 느낌이라. 여자애한테 뭔가 뺏는 그런 느낌이라 기분이 찝찝하네. 자, 아무튼 마르티니로 갑니다. 자, 이제 마르티니 갔다가 메르엠만 가면 얘는 딱 끝나요. 메르엠 가서 이제 주점을 가기 전에 템을 다 빼놓고. 근데 메르엠에 보관함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있겠지? 설마? 없진 않겠지? 자, 메르엠으로 한번 가봅니다. 계속해서 메르엠. 햄 중에 맛있는 햄이죠, 메르엠. 개꿀맛. 아, 메르엠에 보관함 없어요? 그래요? 그럼 마리튜니에서 처리를 해야 되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땡큐. 고마워요. 야, 근데 그런 거를 또 아시네? 그런 짜잘한 그런 정보를 또 아시네. 자, 메르엠 여관. 여관에서 여기서 다음 애들 엘리워드, 마리아 걔네들의 세팅을 맞춰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걔네 파치할 때 굉장히 고생하기 때문에 여관의 보관함에다가 이것들을 다 넣어놓고 그 두 번째 파티 애들이 쓸 것들을 다 알아놓고 아니 넣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타이거 마스크.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쓰는 건 일단 넣어놓고 체인메일 게이터 이거 두 개랑 천사의 브로치 스피리추얼 링 그리고 그 그냥 템을 빼두면은 넘어가겠지? 이거를 쓰고 가다가 메르엠에서 딱 이벤트 전에 가시멸류관이랑 콜라다 같은 것도 좀 웬만하면 주고 싶은데 그 앞에서 딱 이걸 해제하면은 넘어가겠지? 이거는 넣어놓는다고 치고 가자. 자, 여기서 아무튼 가봅니다. 메르엠으로. 안 넘어가는 거 아니야 설마? 조금 불안불안하네. 자, 아무튼 메르엠으로 갑니다. 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거든요? 메르엠. 여기에 이제 자, 이제 인벤토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콜라다를 마리아한테 주고 천사의 브로치도 빼고 멘탈링 냅두고 실크로브 파피루스 내비두고 가시멸류관은 이거는 내비둬도 될란가? 근데 왜 템을 빼니까 이게 사라지냐? 다시 나왔네. 깜짝이야. 버그인가? 그리고 더플백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랑 누더기 이것도 빼자. 그리고 이거 빼고 요 상태로 세팅해놓고 가면 이제 넘어가겠지? 가시멸류관 이거 빼도 되나 모르겠네. 요렇게 하고 아 방어구로 맞춰져 있구나. 왜 이렇게 돼있어 모드복이. 깜짝이야. 자, 요렇게 하고 지금 되게 느린데 이 더플백을 빼가지고 징그럽게 느리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쪽에서 이벤트만 딱 보면 얘네는 이제 끝이라서 다음 애들이 좋은 아이템을 쓰게 하기 위해서. 아, 요정이랑 전투하면 튕긴다. 그래서 아까 튕겼구나. 아, 저건? 왜? 마리아? 누구? 마리아가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네. 장군님, 그 개진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 이 아이가 마리아라는 아이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 얼굴이나 자세히 보자. 네! 장군님 보신단다. 자세를 낮추어라. 건방진 개진년, 또 맞을 짓을 하는구나. 어서 무릎을 꿇지 못할까? 누가 누워리스 했냐, 앙? 저놈이! 이거 놓지 못해? 뭐하는 짓이야? 큰인들이 너무 많아. 이대로 전한다면 우리들도 잡혀. 제기랄, 저 애는 내 친구야. 구해줘야만 해.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봐. 저 많은 적들을 봐. 너의 친구뿐만 아니라 너도 잡혀. 너 또한 잡혀. 읍! 쯧! 그만해라. 이 계집년을 엘하이브까지 이송해가야 하니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네, 장군님! 대단하구나. 계집애인 네가 소리 하나 지르지 않다니. 일어설 수 있겠나? 안되겠군.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도록. 네, 장군님! 하하.
용케도 일어났군. 그럼 지금부터 죄수를 엘하이브까지 이송한다. 번호! 이거 왜, 이런 거 왜 넣은 거야? 하나부터 세까지, 그리고 다섯부터 일곱까지 이렇게 나눠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나눠서 대형으로. 하사, 죄수를 행렬 안으로 끌고 오도록. 요런 군대식 객을 좋아하나봐. 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모두 나를 따라라! 자, 마리아 결국에는 정부군한테 잡혔다는 거죠. 제길, 마리아! 마리아, 누구? 2년 전에 같이 여행을 다녔던 친구. 이제 나 좀 놔봐. 아? 아. 아이, 나 좀 도와줘. 난 저 녀석을 꼭 구해야만 해. 안 돼. 먼저 베어만을 죽이는 게 순서야. 그녀를 구할 시간은 없어.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아, 알고 있어. 그러나 저 녀석은 나와 함께 자란 오래된 친구야. 녀석을 보고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나를 도와줘. 도와주면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뭐든지? 정말? 정말이야. 그럼 그리트그유의 의식을 따라서 맹세를 해. 알았어, 뭐든지 할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특이한 문장을 새기면 되는 거야. 문장을 새긴다고? 뭘로? 이곳에선 할 수 없으니 일단 여관으로. 혹시 칼? 글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그리트교의 의식에 따라서 맹세하는 방법은 사람 등짝을 칼로 긋는 거라고? 간단히 말하자면 조직폭력단체도 아닌데 등짝에 문장을 새겨서 뭘 하려고? 고통으로서 그리트교의 영원한 맹세를 영원히 맹세를 하는 거지. 무엇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문장은 그저 그 사람이 그리트교도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것뿐이야. 왜 멀쩡한 등을 칼로 그어야만 하는 거야? 정말 야만적인 행위잖아. 그따위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따위 방법이거나 야만적이든 뭐든 간에 이것은 우리 그리트교에서의 의식의 방법이야. 정말 미개인들이나 어울리는 응식 방법 같군. 남자 녀석이 정말 말이 많아. 야 이씨, 당연하지.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등을 칼로 긋는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 마리아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나 보지? 구해야지.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구해야만 돼. 그러면 우도옷을 벗고 등을 나에게 향하게 해. 어서, 뭐해? 쳇. 어머. 자, 마음대로 그어봐라. 좋은 말로 해. 맞는 말이잖아. 너희들의 맹세는 등에다 칼을 긋는 거라면서. 아, 주의점. 맹세의식을 하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혀를 깨물어서 그대로 죽어버린 사람들도 종종 있으니 혀가 상하지 않게 옷이라도 물고 있어. 휴. 그러면 왜? 아니, 저기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뜸들이지 마. 시간이 없어. 마리아를 구하고 싶지 않아? 시작한다? 자, 뭔가를 발견했죠? 시즈!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 빨리 해! 시즈, 너 등에 있는 문장 언제 어떻게 새긴 거야? 등에 있는 문장? 아, 그건 새긴 게 아니고 생긴 거야. 생겨? 2년 전에 내가 관원 하나 죽였는데 그 관원이 죽기 직전에 나에게 마법을 써서 생긴 거야. 원래 손목에 문장이 새겨졌는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나서 그 문장이 온몸에 생겨났지. 씻어도 안 닦아지니까 그냥 귀찮아서 놔두고 있어. 혹시 이거 지우는 법 알고 있냐? 아니, 몰라. 이씨,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빨리 확인해. 아니야, 일단 옷을 입어. 왜, 안 새겨? 옷부터 입어. 우선 일단 그냥 도와줄게. 그래, 잘 생각했다. 너는 역시 그 방법이 야만적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현명한 선택이야. 이 의식은 나중에 할 테니까 마음의 준비는 해둬. 에? 자, 이렇게 시즈 편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740년 6월 22일 디아디라. 이렇게 마리아랑 엘리워드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마리아 잡혀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슈? 제가 엘리워드 도련님을 모셔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네. 저 엘리워드님. 엘리워드님. 이미 전체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엘리워드님이 이 중요한 회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저희가 찾아서 통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엘리어드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회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으니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프리셀루나가 나아갈 방법을 토론하는 중요한 회의이니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엘리어드님 무시. 엘리어드님 뭐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곳에 오신 후 제가 항상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신 적도 없으셨고 항상 무시하시고. 휴. 엘리어드님 휴 구간이 묶고 계시잖아요. 무엇이든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엘리어드님 이번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예요. 우리 프로셀로나 군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번 회의에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엘리어드님 이번 회의에서 장군들은 모두 엘리어드님께 매우 기대가 크시다고 해요. 이 뜻은 이제까지 이 프리셀로나에서 엘리어드님의 공이 크단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엘리어드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엘리어드님께서 회의에 거의 참석을 안 하셔서 조금의 싫어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회의에 빠지신다면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이번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알았죠? 엘리어드님 듣고 있는 거예요? 엘리어드님 그 칼은 제가 나중에 깨끗이 닦아놓을 테니 지금은 회의장으로 함께 가요. 알았죠? 아, 닥쳐! 때렸어. 엘리어드님. 하, 말이야. 제발 좀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다오. 에? 난 말이야 너의 그 재수없는 상판과 말투를 보고 들을 때마다 재활의 의욕이 떨어진단 말이다. 알겠나? 그런... 부탁한다. 그죠? 마리아랑 엘리어드의 성격이 완전 달라졌죠? 마리아 괜찮아요? 휴, 나 혼자 있게 해줄래요? 5분, 아니 10분 후에 나올게요. 네, 알았어요. 예, 마리안 착해졌어요. 원래 진짜 막장이었는데.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안은 목숨을 걸고 오빠를 구했는데 오빠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심한 부상을 입었었는지. 하지만 마리아는 오빠를 간호해야 한다면서 완쾌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병석에서 일어났었어요. 오빠는 깊이 후회할 거예요. 마리아의 진심을 알게 되는 그날에. 그러게, 마리아가 갑자기 착해지긴 했어요, 확실히. 뭔가 계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자, 시간이 흐르고 있지.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빨리 오셔야 할 텐데. 근데 사람이 원래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뭔가 달라지긴 하죠. 사람은 계기가 있어야 달라지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장교들이 막 짜증을 내고 있죠. 우리를 기다리게 하다니 일은 잘하지 않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워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프로세르나군을 비난한단 말이오. 그 녀석 때문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녀석이 며칠 전 디아다라 주변에 한 마을에 병사들이 이끌고 들어와서 다짜고짜 스파이가 이 마을에 숨어들어왔다면서 마을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냥 수색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단 말이오? 문제는 그 녀석이 보통 수색이 아니라 집집마다 들어와서 막 때려 부수면서. 하루 지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색을 했답니다. 마루도 뜯고 마당 땅도 파헤치고 심지어 집안의 벽장까지 뜯었답니다. 맙소사, 머저리 같은 바보 녀석. 쓸데없는 짓을 했군. 똑똑하게 생겨서 최소한 바보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엘리어드는 스파이를 잡았소. 처음부터 스파이 따위는 없었던 걸 밝혀졌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집안은 풍지박살 났고 우리 프리셀레나군은 상당히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자자, 그만하게나. 아무리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해도 절대 그 젊은이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네. 카카, 그런 녀석을 왜 기사장 직위를 맡게 한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젊은이는 병사들을 이끄는 무언가가 있네. 그래서 내가 기사장 직위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지. 카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난폭한 녀석들이 녀석이 병사들이 이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무언가 있다 해도 무식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잘 생각해보게나. 6개월 전에 우리 프로세르나 북부지역에 최방위 선이 무너졌을 때 엘리오드가 이끄는 보병 한개 중대가 정부군 한개 대대를 상대로 싸워서 승리하여 우리 프로세르나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오, 보병 한개 중대면은 한 80명쯤 될 거고 대대면 한 300에서 500명 될 건데
잘 싸웠네. 그 전투의 승리 원인은 엘리워드가 지형적 전략을 잘 구성한 것도 있지만 위험 부담이 큰데도 병사들이 그를 믿고 명령에 따랐기 때문이네. 그게 바로 병사들이 이끄는 영웅의 기세라는 거네. 그렇군요. 저도 그 전투에 대해서 약간 들었지만 훌륭한 전략과 병사들 대장에 대한 충성심이 이끈 완벽한 전투라고 하더군요. 에, 그저 중대로 대대를 이길 정도면 잘한 거지. 아주 잘한 거지. 그 젊은이가 이끄는 부대는 절대 무적이라고들 부른다, 요즘 병사들이. 네, 그건 사실입니다. 병사들에게 엘리워드 기사장이 승리의 신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프리셀로나 병사들에게는 엘리워드가 절대적인 존재이네. 만약 그 젊은이가 없었다면 지금쯤 우린 정부군에게 전멸당했을 것에. 나는 그 젊은이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께 감사를 드리네. 카카, 그렇다고 해서 그 자를 계속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풀어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 젊은이를 구속한다면 그건 우리 프로셀로나 군의 전체적인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네. 그리고 병사들은 우리 프로셀로나 군 장군들에게 감정이 생길 것이고 사기 또한 떨어질 것이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은 분산되어 그날로 괴멸할 것이네. 그는 이제 우리 프리셀로나의 주역이 되었네. 자꾸 프로셀로나라고 읽게 되네. 그러니 그와 친하게 지내진 않더라도 싸우지는 말게나. 그와 싸워서 이득될 건 하나 없으니. 그렇지만 각하, 저는 그 녀석 때문에 병사들에게 제2연대장 잉그웨이, 그 사건을 나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병사들의 원성은 자네가 알아서 병사들을 잘 타일러 보게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둡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길 빌어먹을 녀석. 훗, 엘리워드. 더 이상 회의가 늦어지면 곤란하니. 빼고 한다고 하는데, 예, 그때 딱 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었죠?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자네들,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시오. 우리 프리셀로나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요. 그런데 늦는다는 건. 아, 되었네. 모두들 그만하게나. 엘리워드 말이야. 다음부터 늦을 땐 꼭 연락을 해다오. 네, 다음부터 꼭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멍청한 년. 굽실거릴 거면 길거리에 나가서 해. 아니, 그게. 흑, 저 자식을. 자, 회의를 시작해야 하니 자네들 자리로 들어오게나. 엘리워드 성격 진짜. 엘리워드, 이곳은 높은 분들과 회의하는 곳이야. 자세 좀 어떻게 해봐. 훗, 저 자식이. 훌관. 네, 준비한 자료들을 장군들에게 보고하게. 네, 지금까지의 프리셀로나 상태와 실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프리셀로나 군은 8개월 전부터 정부군의 가디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대체병기 MAR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디아다라 남서쪽 디아디라 남서쪽 공업단지에서 약 3개월 동안 40대 양산하였습니다. 전병기를 2주간 실험과 모의전투를 겹쳐서 요슈 베르노와 사단장이 이끄는 제8사단 소속의 제73기갑대대와 38기갑대대 편성, 그리고 엘리워드 본 하인베르그 기사장이 이끄는 제303 독립기갑중대를 편성하여 최전선에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프리셀로나 정부군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포로 구출하고 군수품을 수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돔까지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 돔의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맙네 부관. 모두들 슈 부관에게 들었지만 우리 현재 우리 군은 MAR 생산으로 전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모두들 좀 더 열심히 해주도록. 자, 그럼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브리핑이 들어가겠네. 부관. 네,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꼭 점령해야 되는 곳이 수도 돔 세테판 연구지구 에스테뉴 토탈 공업단지 토탈도 아니고 티오탈 공업단지 등 세 가지 지역이 결혼되었습니다. 아, 발음 어렵게 났어. 그 외에 최근에 MAR의 대응으로 정부는 세테판 연구지구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체병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지역을 보니까 갑자기 얘가 또 난 도움으로 가겠다. 자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자네가 뭔데 나서는 건가? 라고 하는데 도움은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 방해하지 마라.
수드 돔은 가장 중요한 전략지라 그곳의 탈환의 여부에 따라서 전선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도 돔은 꼭 필요하다. 모든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그곳을 점령해야 한다. 그래, 이번 작전은 시가전에 능수능란한 엘리워드 기사장이 선봉이 되어 돔을 점령하도록. 카카! 이런 중요한 작전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께서는 그렇게 무작정! 아니, 이번 작전은 엘리워드가 제일 적격이네. 내가 엘리워드를 추천한 건 내가 엘리워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것일세. 그러니 믿고 맡겨보세나. 다른 장군들은 그리 알고 있도록 하게나. 훗, 그런 뜻이냐? 흠, 시시콜콜한 회의가 다 끝났으면 난 돔에 갈 준비를 하러 나가겠다. 후에 나를 찾을 일이 있어도 일이 끝나기 전까진 찾지 마라. 효탈? 저 저런 무례한! 저 녀석을 그냥! 카카, 어째서 저런 일개의 기사의 말에 농락당하시는 겁니까? 정보차장, 이건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네. 그건 자네의 착각이야. 네? 나는 그와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네. 아니 카카, 저런 자와 약속을 하시다니. 그가 이 브리셀로나의 기사자격으로 남아있는 조건을 약속한 것이네. 카카, 그 자가 부당한 약속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은 억지성이 있지만 그렇진 않았어. 아니, 일개의 기사가 가깝게 조건을 제시하다니 도대체 무슨 조건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 목적은 언제까지나 레이 그란츠, 그 개자식을 베어서 녀석의 가슴살을 씹어먹고 심장에 있는 피를 짜서 마시는 것이다. 그 일이 성사될 때까지만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든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든간에 나는 모든 결정을 내 판단 위주로 하겠다. 어차피 목적이 같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개가 아니니 나에게 명령 따위 할 생각 말아라, 라고 했지. 맙소사. 그런 아직도 그 말과 말투는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살이 베어지는 듯한 차가운 칼 같은 살기였지.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최소한 그자가 우리에게 조그만 우감이라도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네. 그가 우리의 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이대로 놔둔다는 것은 후에 지휘계통이 엉망이 되어서 장차 우리 브리셀로나에게는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나 이를 우리끼리 정하고 명령하는 식의 체제가 되면은 그는 분명 우리에게 반감을 가질 것이야. 어차피 그의 적이 우리의 적이고 혼자서 잘 싸우니 그를 그냥 놔둬도 상관없지 않겠나.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러나 각하, 언제까지 저런 난폭한 자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자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더더욱 난폭해질수록 우리에겐 득이 되는 것일세. 네? 난폭해질수록 득이 된다니 카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들은 그가 난폭한 이유를 아는가? 생각할 것도 없어. 카카, 그자의 성격 자체가 난폭한 것이 아닙니까? 아닐 것이오.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전에 엘리워드는 남자에겐 관심이 없지만 여자에게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잘해준다고 들었소. 그렇다면 엘리워드는 여자만 밝히고 남자에겐 난폭한 변태기사란 말이오. 그것도 아닐 것이오. 2년 전에 그 착하고 귀여운 마리아를 죽도록 패지 않았소. 내가 아는 건 엘리워드는 정부군의 우두머리인 레이 그란츠라는 말만 들으면 그 자리에서 폭주하여 난리를 친다고 들었소. 그러면 그 레이 그란츠 때문이오, 이유가? 나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레이 그란츠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오. 아니요, 그는 엘리워드의 동생인 레이 그란츠는 그의 분노를 폭발시킬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아. 엘리워드의 동생?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엘리워드가 잃은 것은 프라이드. 그는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려는 목적이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대상 과연 누구인가? 그 어떤 것도 아니야. 결국 프라이드는 자신이 스스로 쌓은 탑이었을 뿐인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동생 레이그란츠는 권력을 얻기 위해 자기 부모까지도 죽인 남자, 한마디로 미친놈이야. 평소에 엘리워드라면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했을 테니 이런 미친 인간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엘리워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가 레이그란츠를 향해 쏟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분노는 더욱더 더해져 적에게 돌아갈 것이네. 우리로서는 든든한 아군이 스스로 분노를 해서 쏟아 부으니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세. 그 정도로 일을 잘해준다면야 그에 따른 사소한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 굉장히 기네요. 많고 듣고 보니 깊은 생각이셨군요. 역시 각하십니다. 역시 각하께서는 생각이 깊으신 분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다니 면목이 없습니다. 자, 모두를 잘 알아들었으면 나머지 이야기 끝을 냅시다. 아이고야, 길다. 자, 이래서 얘네 부대 출발.
집중하고 잘 들어라. 나는 결코 두 번 말하지 않는다. 예. 지금부터 우리는 수도에 도 아 우리의 수도 도움을 공략한다. 알겠나? 예. 좋아. 그런 의미에서 전방 향해 함성을 지른다. 함성 준비. 함성 발사.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좋아. 가자. 잠깐. 무슨 일이냐? 나도 같이 가겠다. 흥, 너의 증원군 필요 없다. 우리만은 충분하다. 아, 나의 부대는 가지 않는다. 나만 가는 것이다. 내 놈도 필요 없어. 나도 가고 싶어 가는 건 아니다. 이건 명령이라서. 흥, 마음대로 해라. 대신 방해나 하지 말아라. 물론이지. 전군, 앞으로. 자, 이렇게 크로이체르가 파티에 들어오고 세 명의 파티가 구성이 됐는데 다행히도 아이템은 있네. 얘네들 다 벗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팅이 굉장히 귀찮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낄 수 있는 무기 중에 이 콜라다가 그나마 마리아한테 스피드를 좀 덜 떨어뜨리면서 쓸만한 아이템이라서 이걸 일부러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거랑 그리고 엘류어드 가시멸류관을 일단 엘류어드한테 주고, 이것들을 일부러 얘네를 위해서 제가 내비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끼우고, 그 다음에 크로이체르한테는 더풀팩을 끼워가지고 부피를 줄이겠습니다. 이래주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링메일 고겟, 이거는 아, 저 자리구나. 하미티온, 얘는 그래도 템을 끼고 있네, 다행히. 벗고 있는 애가 한 명이라서 줄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천사의 브로치는 하나 남으니까 얘 끼우고, 이거랑 뭐 이렇게 끼우고, 그 다음 여기서 세팅을 하는 게 문제요. 보관함을 사용한다. 아, 장비 끼다 튕길 수도 있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그 말 들으니까 세이브 해야겠어. 얘네 피달아 있는 상태 그대로네? 암튼 아까까지는 그나마 두 명이긴 했지만 데미지가 좀 있다던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약하고 인원도 적고 막 그래가지고 인원이라도 한 다섯 명 되면은 모르겠는데 약하고 인원 적고 막 그래가지고 얘네한테는 진짜 풀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짱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웬만한 템을 다 갖다 끼워야 돼요.